레몬 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그리고 위드금융의 정태근 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정태근 팀장 오늘장 좀 특징으로 본 종목 코인테크네요.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은 코스피 쪽에서는 IT고요. 그리고 코스닥 쪽 같은 경우에도 테마 쪽이 움직인 부분이 LFP 배터리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 벤츠까지도 이제 엔트리급 모델에 이제 LFP 배터리를 채용한다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아침 장초반에 펜스터 엔터프라이즈라는 종목도 강세를 보였었고 지금은 또 코인테크가 26%가량 이제 강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차도 코인테크 같은 경우도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지금 벤츠의 이 그 전기차 모델인 EQA 그리고 EQB 같은 경우에는 2024년 그리고 2025년에 이 LFP 배터리를 채용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 도심이라든지 저가 모델 같은 경우는 앞으로 그 LFP 배터리가 전반적으로 일단 그 트렌드가 좀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 고가 모델이라든지 장거리 주행 같은 경우는 여전히 3원계 배터리가 들어갈 가능성은 아직까지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 3원계 배터리에서 이제 LFP 쪽으로 많이 전환이 되고 있는 모습들인데 일단은 뭐 잘 아시다시피 테슬라가 일단 스타트를 끊었고요. 그리고 이제 벤츠 그리고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도 이제 중국에서 나오는 모델들 같은 경우는 LFP 배터리를 기존에 채용했었습니다. 그런데 중국뿐만 아니라 이제 글로벌 전반적으로 출시가 된 전기차에 대해서 LFP 배터리를 채용한다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이 완성차 그리고 전기차 업체들이 LFP 채용 가능성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그 현대모비스가 중국의 CATL과 뭐 셀토팩 기술 라이선스 그리고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지금 잘 아시다시피 LFP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국의 CATL이란지 그리고 BYD 같은 경우에 95%의 점유율을 현재 가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LG화학을 포함한 배터리 3사 같은 경우에는 상태 좀 바빠졌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잘 아시다시피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LFP 배터리의 ESS 부분부터 먼저 진출한다는 얘기가 나왔고요. 그리고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도 그 배터리 자회사인 SK온을 통해서 LFP 배터리 어떤 생산을 고려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 SI도 마찬가지로 현재 LFP 배터리에 대한 어떤 개발을 고려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빠르게 어쨌든 그 저가 모델이란지 그리고 도심형 모델 같은 경우에는 LFP 배터리가 앞으로 채용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나라 배터리 3사 같은 경우도 LFP 배터리 어떤 생산은 적어도 내년이 좀 미뤄지지 않을까라는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대형 배터리 스타뿐만 아니라 오늘도 급등을 하고 있는 파워넷이라든지 아머그린텍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펜스타 엔터프라이즈 그리고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뭐 코인테크까지 계속 관심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코인테크 같은 경우에는 자회사인 지분 50% 정도 가지고 있는 자회사인 탑 머티리얼이 현재 그 LFP 배터리 전지에 대해서 설계 그리고 제조능력을 보유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연결해서 좀 강세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그 잘 아시다시피 LFP 같은 경우에는 양극재가 산화철이기 때문에 산화철 관련된 종목들까지도 앞으로 시세가 연결이 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노출된 뭐 산화철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이지라든지 그리고 코스모 신소재 그리고 유니온 머티리얼 같은 종목들이 노출이 됐는데 앞으로 또 추가적인 어떤 새로운 수혜수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NFP 배터리 키워드로 코인테크를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엔진 쪽도 살펴보겠습니다. 김민수 대표님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그쪽과는 전혀 상관없는 엔진입니다. 네, HSD 엔진이라는 회사인데요. 조선 쪽입니다. 네, 그래서 특히 최근 들어서 조선 쪽이 제조명을 받고 있는 상황들인데 특히 이번에 3분기 실적 발표를 하면서 뭔가 시장의 분위기는 그래도 조선업종이 2분기가 어떻게 보면 빅베스였고 3분기부터는 이제 지금까지 받은 이제 실적에 대한 분위기를 이제 수주와 함께 좀 변화가 되겠구나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 상황들인데요. 그런 측면으로 봤었을 때 오늘 발표되는 실적을 동향을 보게 되면 일단 어떤 우려는 좀 끝났다라는 관점들인데 오늘 시장이 좀 밀리다 보니까 같이 어떤 큰 힘은 바라지 못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업황이 이렇게 바뀌는 모습들의 흐름에 있다라고 하게 되면 조선기자재 업종 같은 경우는 훨씬 더 그보다 좀 더 빠르게 실적에 대한 흐름들을 받아갈 수 있지 않나라는 관점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변화가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미리 챙겨보는 게 맞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중에 하나가 이 HSD 엔진이 그런 패턴을 가져가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있는데 특히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선박 엔진과 디젤 엔진
디젤 발전 쪽이죠. 게다가 또 환경오염 방지 사업까지 같이 주력을 하다 보니까 지금 시세는 트렌드에 맞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들인데 특히 세계 2위의 저속 엔진의 지위까지 갖고 있고요. 시장 점유율 20% 정도 가지고 있는데 특히 국내 엔진 만드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총 합계를 봤었을 때 글로벌 한 50% 점유율은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조선사의 경쟁력과 어떤 조선의 중요한 엔진을 만드는 쪽은 강점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들인데요. 그와 함께 또 이런 조선 쪽의 수주가 정상적으로 돌아가기 시작하고 거기다가 또 이를 반영하는 신조선가지수가 그대로 지금 같은 호조가 이어지기 시작하게 되면은 관련된 단가, 특히 납품하는 단가도 같이 반영되면서 올라갈 수 있겠다라고 하게 되면 기대감이 높아진다라고 봐야 될 부분들이고요. 그런 측면으로 봤었을 때 지금 친환경 그리고 또 고효율 트렌드가 자리 잡고 있는 상황들인데 그런 측면을 봤었을 때 지금 이제 HSD 엔진이 보여주고 있는 이중연료 추진 엔진 같은 경우도 이를 적용할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까지는 벙커 CU나 아니면 디젤 쪽으로 발전이 들어갔던 부분들을 친환경과 같이 연결시켜서 엔진의 발전 원료로 쓰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훨씬 더 앞으로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따라서 지금 실적 동향 같은 경우도 최근에 나왔던 흐름들을 봤었을 때는 아마 아직까지는 자리를 못 잡는 모습들은 보여줬는데 이런 실적에 반영되는 흐름들과 속도까지 생각한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올해 한 4분기부터는 이런 변화가 좀 더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관점 쪽에서 좀 더 확장세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참 오랜만에 조선의 시간이 왔는가 싶을 정도로 최근에 조선주들의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은데 그 안에서 HSD 엔진 오늘 또 뭐 연일해서 지금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 수급이 또 계속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물론 실적에 대한 부분은 조금 체크해볼 될 부분은 있지만 그래도 오늘 HSD 엔진 좀 지켜보고 계신데요. 5.75% 어제는 8% 이렇게 급등하면서 종가 좀 형성할 예정이고요. 앞서 또 코인테크 같은 경우에도 2차전지 관련해서 벤츠 이쪽 고가 사양의 자동차에서 LFP 배터리를 채용했다라는 것은 우리 K 배터리 업체에서는 조금 뭔가 조감도를 다시 한번 조금 그려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